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마술 같은 하루를 보내 저는 매직 트래블의 윤호라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비대면 공연으로 청춘 마이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 서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욱더 설레이고 공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크게 박수 함성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오늘 더욱더 즐겁고 신나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직 트래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건요. 마술은 아닙니다. 마술은 아니고요. 간단히 손풀기용 잔재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운 잔재주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 봉을 가지고요. 코로나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LED 퍼포먼스입니다. 히말라야 슈퍼 파워 마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간단합니다. 이 공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몇 개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 자, 1번 공 사라졌고요. 자, 그리고 2번 공. 2번 공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공. 아, 잠시만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요. 제가 부담이 되거든요. 조금만 릴렉스 부탁드릴게요. 릴렉스. 갑니다.
이때 박수가 한번 나와야겠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컵 하나에 공화식, 컵 하나에 공화식, 컵 하나에 공화식 집어넣습니다. 자, 이쪽 기도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굉장히 손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간단하게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테이블에 공이 몇 개가 있는지 맞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그 계시는 관객분들 혹시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공이 지금 몇 개가 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공 하나를 제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몇 개요? 여기요.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몇 개요? 네? 한개요. 자,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몇 개일까요? 네, 많이들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공이 하나. 공을 하나 집어넣어도 하나, 공을 하나 집어넣어도 하나, 공을 집어넣어도 하나, 공을 집어넣어도 계속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 손이 굉장히 여러분들 눈보다 빠르다는 건데요. 자, 가운데 공이 몇 개일까요? 하나. 아, 하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틀리신 겁니다. 왜냐면요, 공이 너도 이렇게 두 개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지금은 몇 개일까요? 지금쯤은 좀 맞추십니다. 보통 이쯤 되면요 세 개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공 세 개 집어넣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가운데 공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오, 많이들 맞춰주시고 계세요. 뭐 두 개, 뭐 세 개, 뭐 다섯 개 이러고 계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이 한 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슬슬 하이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자잔, 이 모자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 모자입니다. 근데 이 하이라이트 보여드리기 전에요, 꼬마 친구들도 굉장히 이 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마술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하이라이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모자 속에서 토끼가 나오는 마술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마술하기에 앞서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셔야 됩니다. We are like,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in this life. What you want for the world. 자, 지금부터 토끼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나오면 큰 박수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예,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저 리허설 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도와주셨는데 표정이 굳으셨어요. 아,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보자 장난 한번 쳐봤고요. 아, 진짜 하이라이트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제가 그랜드 피날레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공이 하나하나 조금 신경 쓰시면요, 조금 더 신기한 건요, 이쪽에서 공이 한 개 더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놀라운 건요, 이쪽 컵에서 공이 한 개 더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 정도로 제가 하이라이트 하지 않겠죠. 왜냐면요, 공이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정말 재밌게 공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도 개인 방역 열심히 하셔서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직 트래블 노윤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네. 제가 사실 트릭을 좀 알아보려고 옆에 사이드 쪽에서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거기 가장 안 좋은 점이 보고... 네, 만약에 노윤수님을 후에 만나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저한테 한번 트릭 좀 알려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마술이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사실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청춘 마이크에 우리 청년 뮤지션으로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저희 파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끝이다 끝이죠.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한 번도 공연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청춘 마이크 자체가 전국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청춘 마이크를 참여를 하시면서 좀 소개 말을 들으셨겠지만 61개국을 돌아다니셨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네. 오늘 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아, 네. 우리 청춘 마이크 빼놓고 당연히 이 무대 너무 좋지만 네네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일까요?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은 굉장히 기상 변화가 심하거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네. 제가 마지막 마술하기 전에 비가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객들한테 죄송하지만 마술은 공연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네. 그 관객분들께서 비 맞으면서 킵고잉 계속 하라고 저한테 해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영국에서 비가 내릴 때 했었던 공연뿐만 네, 맞습니다.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연도 굉장히 노윤수님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매직 트래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요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뿐만 아니라 제가 뭐 마임이라든지 뭐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면서 하나의 뭐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제가 새로운 마술뿐만 아니라 공연을 만들어서 이 청춘 마이크에도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한 매직이 아니라 새로운 공연을 창조하고 있는 매직 트래블 노윤수님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